여보세요? 혹시 마피아가 누구죠? 직접적인 힌트 언급은 안 됩니다. 다른 걸로 질문. 뭐야 뭐야 야 이거 사기잖아 이거 사기꾼들 아니에요 이거 내 코인 돌려줘요 이거 아 집이 되게 무섭게 생겼냐 입구가 근데 자 오케이. 가봅시다 뭔가 있긴 한데 뭐야 이상한 사람 지금부터 한 명씩 치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는 거죠?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 이거. 요호! 아, 요 팬다. 저희가 첫 게스트인가요? 네. 아, 그래서 오늘 뭐예요? 팬다 씨와 구리 씨. 4개의 직업이 있어요. 네네. 시민, 의사, 경찰, 마피아 이렇게 있는데 혼자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. 자 일단 저희 아버지가 61년생이에요. 6 더하기 1은 7이죠. 1, 2, 3, 4, 5, 6, 7 이겁니다. 확인해주세요. 이 가방에는 뭐 들어있던데? 코인이 한 번 있거든요. 아 이게 코인이에요? 아니 그 밑에. 겁 먹어. 초장도 지금 장난질이신 건가요 지금? 예? 네? 이거 내가 가면 쓸 때부터 이상했어. 떳떳한 사람은 가면 안 쓰거든요, 사실. 네? 왜 가방 안에 코인이 없을까요? 급하게 무전 치시는 무전을 눈으로 치시네 가면 써가지고. 시작하기 유용하게 코인. 아 이 코 오. 야 묵직하네 이거. 후. 끝났어.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 뭐야 저 가슴에 저 뭐야? 생각보다 제작진분들이 허술하시더라고 아, 가방 안에 있어야 될 게 없고 막 그러시더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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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면 써가지고 무전을 눈에다가 쳐 이거 진짜 저 어디 갔나요? 저 안 보이죠? 유칭으로 가겠습니다 확인해 아, 잠깐만요 아 피디님 나는 저 사람 재밌게 하고 싶어요 얘네들 같이 앉아있어야지 프로그램 같이 앉아있어야지 내가 네, 세 번째 아기. 네, 형, 보여주세요. 지금 뭔가 어려운 단어를 받은 것 같아. 영태가 뭔가 수상해. 약간 저 표정. 뭔가 이상한 거 들으면 눈이 개슴츠레져요. 봐봐, 걸음걸이도 좀. 네. 아, 죄송한데, 저 평소에 전인데요. 뭐지, 목소리 달라졌어요? 네, 톤이 달라졌어요. 왜? 오 뭐야? 오. 뭐야? 아또 이게 약간 뭐야? 사건의 현장에 와 있는 거. 자 마피아가 준 마법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쓰러졌습니다. 추리를 통해 백설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인 마피아를 찾아내야 합니다. 단 사건 현장을 절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. 아 야. 오 뭐야? 아, 오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자 일어납니다. 자 백설공주 일어납니다. 백설공주. 어텐션. 웃지 마. 눈 뜨지 마. 사람이야. 뭐야 사람이야. 너 웃지 마. 뭐 사람이야. 너 왜 웃어? 백설공주가 리듬을 타는데요? 백설공주. 너 독사가 누가 먹였어? 야 우리 신기하게 안 나왔어. 어차피 이 사진 뭐야? 어 이거 뭐야? 백설공주가 주찬이야. 근데 재현이가 이불이야. 이거 범인이 아니야. 여기도 있어. 이거 보세요. 이거 성현이 형 아니야? 나 여기. 와, 나 토끼야? 이거 여러분. 으아! 보세요! 뭐야? 보세요! 뭐야? 아, 왜 이렇게 놀래? 어, 이거 우리 집에. 이거 고마면. 뭐라? 야, 봐봐, 봐봐, 얘들아, 봐봐. 마피아는 지금 사건의 현장을 수사할 필요가 없어. 왜냐? 찾을 이유가 없어. 찾을 이유가 없거든. 제가 왜 딴짓을 하고 있을까? 어, 이상민 씨. 봐봐. 맞아, 딴짓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마피아니까. 의심가. 봐봐. 저기 발이 있어. 이 발이. 사이즈가 네. 커. 야 그리고 여기 이거 발이 오른발이잖아. 자 자기 오른발잡이다. 나 왼발잡이거든. 근데 이 정도 크기면 280이야. 저는 아, 근데 발이 진짜 크긴 커. 야 근데 봐봐. 아 근데 나는 저 겨울이 거에 저거에 체크돼 있는 게 저게 제일 수상하다니까. 야 그럼 겨울이면 재현이네 1월 달이잖아요. 그래 너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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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은 많아. 겨울은 많아. 동현이도 1월인데. 대현이도 2월이고 2월. 아 2월.
카메라가 있는 게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. 이거 성윤이 형이야. 카메라. 성윤이 형 사진 찍는 거. 성윤이 형 사진 찍는 거 좋아. 아니야, 나는 사진 찍는 거. 이거 솔직히 주찬이지. 주찬이 없잖아요 여기. 근데 봐봐, 다 8시야. 여덟 번째 누구지? 우리 여덟 번째 팔짱. 어, 안에 갑자기 유키오퍼가. 야, 왜?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. 근데 저는 예상한 게 8이랑 2 더해가지고 10월 달. 아, 그건 아니야. 그건 억지. 그건 아니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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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0이라는 숫자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느낌이 있네. 너 10월 달이야? 저 10월 달이야. 여기 M이 써있습니다. M. M? MM 승민. M. 죽여. MM 승민. 진짜 뭐지? 야, 나 범인 각 나왔어 이제. 야, 범인 누군지 알아 이제. 여러분은 사건 현장을 보고 오셨어요. 네네. 여러분 중에는 백설공주에게 마법사가를 먹인 마피아가 두 명, 경찰이 한 명, 의사가 한 명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둘이면은 아까 나왔잖아. 일단 너 얘기 제일 많이 나왔고 다음 재현이 둘 중에 이제 다 몰아가는 거라니까. 아 잠깐만, 근데 단서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약간 너희 둘이야.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너만 거울에 있었고, 그리고 M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, 그리고 M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그리고 10을 가리켜 있었어. 뭐라고? 아, 마피아를 10가는 시간은 나중에 따로 드릴 테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시간을 어? 오, 뭐야 이거? Warning! 일단은 좀 의심 가는 사람만 가면 안 돼. 재현이랑 승민이 형 가면 안 돼. 아, 그냥 안 갈게, 안 갈게. 일단 그럼 저희는 사진을 뭐 본 게 있다, 그걸 한 명씩 다 말합시다. 난 내가 하고 싶어. 저는 아까 그 사진을 다 봤어요. 저도 다 보긴 했어요. 사진만 봤어? 다른 사진에 거. 있는 걸 다 봤어. 난 책의 글자까지 다 봤어, 완벽하게. 나를 보내줘야 돼. 나 안에다 가방을 두고 왔거든, 지금. 제가 가지고 나왔을게요. 근데 그 잘 생각해도 지금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마피아가 있을 수도 있어. 그게 더 의심가. 왜냐면 지가 훼손을 시켰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지. 저는 무조건 가고 싶어요. 가가지고 마피아를 찾아내고 싶어요. 영태가 이렇게 의욕이 과다한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빨리 찾고 싶은 느낌인 거고. 일단 정합시다. 투표로 합시다. 손가락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가기. 일단 이건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. 그래, 자기 자신한테 안 하는 걸로. 자기 자신을 빼고 하죠. 그래. 하나, 둘, 셋. 영택이 세 표. 영택이. 갔다 와. 빨리 갔다 와. 다녀오겠습니다. 자, 미스터 태그. 야, 야, 우리 다 보고 있다. 야, 우리 다 보고 있다. 아, 이거 혼자인데 너무 무서운데? 영택이 도착했다. 어, 도착했다. 자, 저 사인은 내가 썼던 거고. 카메라 후레쉬. 내가 지금 개인적인 사람인데. 아, 이거 그림이 바뀌었네. 야, 저게 왜 저기 있어? 여기가 있네. 저거 딴 데 있었어, 저거. 다 말하고 있어. 야, 말하지 말라 이거. 카메라 뒤에서 한 번만 비춰줘. 어, 여기서. 아니, 여기 말고. 그 왼쪽으로 좀 더 가서. 카메라 화면을. 아니, 카메라를 비춰줘, 카메라. 땅바닥에 있는 카메라. 그쪽 아래. 에? 아니야. 곰돌이 보러 가자, 우리 곰돌이. 장롱을 전체로 한번 싹 다 보여줘봐, 한번 풀로. 싹 해서 오동나무인지 참나무인지 두들겨보고. 영태가 그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줘. 방의 전체적인 느낌을. 쭉 뒤로 당겨가지고. 잘못 보냈다. 잘못 보냈네, 야. 오, 장준이 형 가방이 왜 여기 있지? 그래, 나 진짜 두고 왔다니까, 거기 앞에다. 아, 장준이 형 가방이 왜 여기 있지? 이상한데? 다들 왜 그래? 다들 나한테, 나 이거 진짜 실수야. 나 진짜 실수야. 침대 한 번만 보여줘, 침대. 저 고프로 원래 저기 있었냐? 네, 원래 저기 있었어요. 자, 태그 씨 다 쓰셨어요? 네,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. 저는 멤버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딱히 제가 뭘 본 게 없네요.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정답은 사진 위치가 바뀌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그림 딴 곳 이거 맞는 거야? CCTV. CCTV. 아, 내가 그거 말해놓고 못쓴데 내가. 아, CCTV 우리 카메라인 줄 알았는데? 화장품이 줄이 바뀌었어요. 오케이. 어, 이건 뭐야? 이거 어떻게 알아? 야, 이걸 어떻게 알아? 확대도 안 했는데 안 시켰는데. 아, 했어요. 했는데 다 안 나 이거 안 썼어. 발자국. 뿅망치가 없어졌죠. 사과가 없어졌죠. 맞아. 야, 보이죠? 백설공주 사과. 백설공주 사과.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어. 와. 마지막에 적었지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물 상자가 사라졌습니다. 어? 보물 상자가 있어? 있었는데.
몇 개 맞췄나요? 두 개. 저 두 개 맞았어요. 여섯 개. 저 여섯 개요. 다섯 개. 세 개. 네 개. 저 세 개. 오. 자, 그럼 이쪽으로 지금. 네. 공동 우승을 했으니까 몇 개. 아. 오. 지금 여기서 누가 소름 돋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. 지금까지 말이 제일 없어. 저는 재현이는 말이 없어. 그래. 너는 그냥 말 없을 거면 죽이는 게 나아. 맞아. 마이크 배터리 아깝게 못. 아 근데 나는 진짜 장준이가 얘가 웃기려고 하는 건가. 약간 마피아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해. 일단은 아. 초반이니까 의심보다는 지목을 해버릴까? 지목하고 그 사람이 최후의 변론을 듣고 네. 업다운으로 죽이든 살리든 하죠. 자 그럼 1차 검거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일단 무조건 재현이에요. 네. 재현이 네 개. 네 개. 이유가 뭡니까? 힘이는 상관없습니다. 아.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. 아, 봐봐, 일단 봐봐. 저기 발이 있어. 범인. 근데 나는 그냥 다 의심을 하다가 재현이한테 한 번 던졌는데 재현이 갑자기 그 감정이 훅. 잠깐만 겨울에 태어난 사람. 겨울에 태어난 사람. 봐봐 재현이네. 너가 이 8월 10일 맞아. 아, 뭐, 저기 괜히 저기 완전 메이커. 다 나로 막 지목하니까 그래. 나도 조금 억울하지. 아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재현이는 약간 사진으로 봤을 때 포지션이 좀 독특했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마피아가 아니더라도 혹시 경찰이나 의사 쪽이면은 저희 진짜 몰라요. 아, 제가 볼 때는 백설공주가 착한 편이잖아. 근데 백설공주를 감싸주고 있어. 그러니까 너 의사야. 그렇죠. 최후의 변론을 하고 나서. 아, 솔직히 그냥 아까는 좀 억울했어요. 계속 그냥 저만 이렇게 몰고 가니까. 너만 안 몰고 갔어. 얘도 몰고 갔지. 내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뭐 재현이, 승민이, 뭐 동현이 이렇게 나오니까 억울한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.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아까 딱 액자 봤을 때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되지? 그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 건 있었어요. 제 최후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난 진짜 모르겠어. 난 말이 짧아. 몰랐다. 난 진짜 몰랐어. 이게 찬성, 이게 반대죠. 아, 이게 죽이는 거. 죽이는 거. 하나, 둘, 셋. 셋. 이게 3대 3다. 자, 아,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. 일어서서 이름표를 공개해 주시면. 어, 공개? 아, 바로 공개? 하나, 둘, 셋. 마피아의 밤이 왔습니다.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제거할 사람 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. 어? Y? 왜 Y가 적혀 있지? 헤드. 명예를 걸고 이겨라. 알겠지? 아, 원하시는 직업이 한번 저는 멤버들을 조금 다 속여보고 싶긴 하거든요. 아하. 확인해. 자신 있으세요? 자신은 없어요. 별명? 그런 거 없어요.